거짓말하지 마. 맞아, 진짜. 진짜야?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VIP가 되고 싶은 여자 상팔자 등급이 하락해서 오늘은 무인도 편입니다. 하다가 무인도 표를 하려니까 악몽 꿨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 없이 오셨어요? 어차피 다 뺏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줄 거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나온 편 다 보고 왔어요. 마랑님 왜 집 부신 거야? 아니 왜 온전하게 만든 집을 다 부신 거예요 그분은? 아 오늘 제가 제대로 다시 재건축하고 로얄 섬으로 좀 다시 만든 다음에 생전이 어떤 것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진짜 이 섬에서 이렇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푸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 거기서 거북손밖에 안 먹던데 선옥에만 영양실조 온 것 같던데요? 많이 먹어.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시죠. 가져오신 게 없다니까 뺏을 건 없고 그러니까. 물 가시죠. 아 이제 생존물품 가져가야지. 그 세 번째 온 사람들이 라이터 가져갔겠죠? 자, 예. 아 이거 여기에 구워 먹으면 좋으니까 도미 같은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할라 했는데 냄비가 지금 너무 많아. 냄비 중독이야. 아 불닭볶음면 고른 사람이 없었어.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뭐지? 어? 초장? 양념장 세트 좀 끌리는데요 저? 왜냐면 초장 있지? 설탕 있잖아요. 이 바다에 설탕이 어딨어요? 단짠단짠 해줘야 되는데.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저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중국에 돌만 양념 버무린다가 그냥 빨아먹고 버리는 거 있죠? 저 그렇게라도 먹을게요. 어? 잠시만. 화? 어? 이런 것도 좋은데? 아! 이게 뭔가 했네? 그래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들어가서 캔다고. 아! 보셨죠 다들? 안 돼! 이 스텝 저는 안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막 물 막 웃어가지고 다 생선 손질하고 날리고. 저는 이거 딱 입고 진짜 기가 막힌 거 한번 캐볼게요. 두 개 일단 픽스. 자 통발이 일단 고민되고 또 고민되는 게 이 채소. 잠깐만 지금 조합을 봤을 땐 양념장 있고 잡으면 되고 얘까지 버무려진다? 금상첨화인데? 일단 얘네 버릴게요. 골랐습니다. 라이터 가져갔을 거라 믿고. 자 채소랑 점프스트랑 양념장. 자 가시죠. 자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아 간다 무인도를 떠난다. 옛날에 상팔자 때는 요트를 탔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고. 어 저건가? 가깝다. 와 왔다. 이제 난 갈 수 없어. 이야 어? 고무장갑이다. 아싸 개꿀. 이걸 일단 가져가야지. 자 일단은 우리 집 쪽으로 가서 일단 봐야겠다. 이야 뭐야 저거. 와 뭐야. 이야 집을 부시고 다시 만드셨구나. 역시 마랑님은 잘할 줄 알았어. 믿고 보는 마랑. 아 이거 마랑님이 갖고 왔나봐. 아 있었네. 있었어. 아 진짜 잘못 선택했다. 야 잠깐만 김치 있나 한번 확인할게요. 일단 장독대. 오! 김치 있고! 어? 일단 야채 플레이크 있고. 아니 이 사람 왜 이거 안 먹었지? 에?
이거 뭐야 보석함. 야 전복이 이렇게 컸구나. 나중에 수영할 수 있으면은 비키니 대신해서 입을. 얘는 낚싯대 두 개나 있어 지금. 지금 마랑님이 그럼 얘랑 짜파게티를 가져왔나 보다, 그죠? 잠깐만. 점프스투, 낚싯대, 짜파게티, 불은 라이터를 안 가져갔대요? 참 마랑님이 라이터를 안 가져왔다는 거는 파이어스틱으로 불을 피워야 된다는 거네. 아우! 잠깐만! 아 진짜 왜 라이터를 왜 안 가져오는 거야? 안 되는데 그럼 이 양념장을 생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돼! 불 피워야 돼! 좀 마른 애들을 좀 해가지고. 오 이런 거 좀 나무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지윤아. 어? 저거 좀 느낌 있는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어? 될 것 같아? 나 될 것 같아. 아! 돌 사이에 빠졌어! 잘 안 되네. 진짜 쉽지 않다. 얘 어떡하면 좋니? 어? 뭐? 뭐야? 아, 나 진짜 놀랐어, 뭐야? 아, 진짜, 뭐야? 너무 깜짝 놀랐어. 뭐야? 어때? 엄지? 아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뭐야? 너를 지켜주려고 내가 왔어. 아, 뭘 지켜? 라이터 가져왔어? 너 라이터 갖고 왔어? 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냐고. 뭘 웃으면서 나 내려와. 너 라이터 갖고 온 거 아니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이터 안 갖고 왔어? 왔어! 라이터 안 갖고 왔어? 아 진짜 라이터 안 가져왔어? 어 라이터 나 지금 이거랑 또 일회용할 양식 있잖아 너 거. 또 좋아하는 것도. 아! 나 매운 거 못 먹잖아. 아 그리고 그건데 진짜? 너 라이터 아예 안 갖고 왔어? 와 충격적이다. 난 진짜 지금 뭔가 쏘아본 것 같아, 쏘. 우와! 와,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사마 때, 아, 이걸 가져가셨을까? 아, 또 이게 지윤이가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아, 고민되는데? 또 라이터가 3개 되면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일단은 근데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뭔가 지윤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폭죽이나 뭐 이런 거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제 필요해졌어? 아 잘했어! 파이어스 이제 필요 없어. 우와 이게 그거구나. 그거 해봐 한번 궁금하면.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 보니까 한번 궁금해가지고. 라이터 신의 한 수다. 거기가 손잡인데 거길 물고 있네. 너 뭐 갖고 왔어? 일단은 난 여자잖아. 어. 파우치. 화장은 해야지. 아치. 아 설탕. 어. 후장. 후장. 고추장. 간장. 된장. 고춧가루 양념장 세트. 어 조미료네. 어 조미료. 이거 잡아가지고 매운탕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나쁘진 않은 거 같아. 거기에 매운탕 재료. 저 먹고 사람 내놔. 저. 이거 내가 가져온 거지 요리해 먹으려고. 그리고 내가 직접 잡으려고. 자 이거 아, 진짜야? 너 고른 게 이거 세 개야? 어 아니 근데 마랑님이 이거 했더라고. 그거. 아 그러네. 그래서 두 개야. 그럼 둘이 다 들어가도 되겠네. 아니지 아래 이거 입고 위에 또 위에 입어서 등장해야지. 반반씩 이걸 입으라고? 어, 해가지고 들어갔다 와. 그런 느낌이네. 또 같이 한데 최대 출신이어서. 아... 수영 잘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이게 또 갈매기가 물어갈 수도 있어. 어 이건 뭐야 먹던 거야? 아니 마랑님이 대박이셔. 평가야 이거. 이걸 아예 놓고 가셨어. 헐. 어? 기름까지 있으면은 뭐하게? 치킨. 오 야 근데 냉장고가 좀 진짜 냉장고스러워. 아 일찍 봐야 돼 일찍. 아 일찍. 자 일단 이게 일 왜 이렇게 길게 쓰... 아. 야 뭐야?
투 마이 후손, 억겁의 시간에 온 걸 환영하네. 나는 그대 3대 선주일세. 중요한 것이 바로 불일세. 혹시 라이터를 챙겨오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책하지 말게. 우리 가문의 유전자 때문일세. 아, 드디어 끊었다. 하루 살 때 팁을 주겠네. 낚시를 하거늘 멀리 던지셔야 하네. 손목에 쓰는 게 중요하네. 본자는 그래서 망둥어와 놀래미를 잡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네. 우와. 네, 그대를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고 떠나네. 첫째, 견고한 집. 아, 인정. 인정. 두 번째는 냉장고일세. 냉장고를 열면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온 김치가 있을 걸세. 마지막은 그대를 위한 간이 헬스장이네. 저거 설마 헬스장? 이 사람 헬스를 했네, 여기서? 와, 근데 저 무게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캐틀벨도 있고. 오, 무게가 진짜 있네. 이 캐틀벨 아시죠, 여러분?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세, 탕! 더러워. 근데 마랑님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셨어? 자, 어깨너비를 벗고 잡고. 자, 하나,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자, 손가락 두 개만 이용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잘한다. 하나, 둘. 자, 하나만.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둘. 턱으로 한 번 버틸 수 있어요? 턱. 하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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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근데 비닐 왜 갖고 온 거야? 나는 집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어. 아, 근데 다행이네. 너무 집이 견고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날씨가 좋지만 비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비닐로 조금 더 피우는 거 같아. 이게 마랑이 혼자 자기엔 좋은데 우리 둘이는 좁아. 그러면은 여기 주변을 좀 다 덮게끔 한번 보수공사를 해볼까? 좀 해보자. 일단은 나는 이 집이 방이었으면 좋겠고 집이 이렇게 또 크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거실을 우리가 만들자. 이건 방이고. 그래? 일단 기둥을 세워야 돼. 마랑님의 헬스장을 부실까? 헬스 아무도 안 하는. 이거 약간 벤치마킹 좀 할게. 지대를 이렇게 X자로 얘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버려. 아니, 네모나게 해야지. 봐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한 다음에 큰 걸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왜? 그 이 위에다가 이제 덮는 거지. 땅을 파야 돼. 좋네, 아주. 뭐가 뭐가? 다 놀이야, 진짜. 다 놀이야! 끈 줘봐. 됐어. 얘는 완벽해 이제. 지지 완벽해. 오, 좀 아늑해. 칼로 뚫려서 이제 여기 한 막자.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도 돌로 고정시켜야 될 것 같아. 됐어. 안녕하세요. 어머! 따뜻해. 근데 너랑 나랑 혼숙해야 돼? 아니, 한 명 나가야지. 와, 근데 마랑님은 세상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드신 거야. 근데 거실에서 조금 그 김치 냄새 나는 건 조금 단점이다. 와, 재밌는 거 되게 많다. 이거 낚시 그거 아니에요? 둥둥 떠댕기는 거? 찌. 죄송합니다. 두 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와, 여러분 보세요. 물이 이렇게 깨끗해요. 와, 이거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와, 여기가 현석이 그거구나. 그 방생한 데가 여기죠? 맞죠? 근데 여기만 보면 약간 제주도 같지 않아요? 그죠? 그 섭지코지 해변. 재밌는 게 있어. 지윤아, 고무줄 있어? 고무줄 한 번만 줄 수 있어? 뭐 하게? 해. 지금 무슨 새총 가지고 깝치다가 뭐 갈매기 잡는다 그딴 소리 하려고 그러지? 왜 저러냐? 라이터 말고는 잘한 게 없어. 와우.
아니 우리 지금 이제 음식도 구해야 돼. 낚시하는 거 어때? 나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어. 한번 해봐. 돼? 초심자 행운이라는 게 있어 원래. 그런 게 있어? 낚시를 하러. 자 갑시다. 아 근데 뭐 잡지? 감성동은 한 마리 잡아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냥 가볍게 크레이피쉬 정도는 잡으려고 그랬거든? 크레이피쉬 나오면 진짜 그러면 대박이야. 조회수 한 1000만 정도 나오나요? 그치. 이야 조심. 어? 야 범지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낚시. 이거 쓰셨구나? 아니 근데 이걸로 낚시를 어떻게 하신 거야? 들어나 볼까? 오 아직도 낚시줄이 있는데요? 아니 이게 낚시가 돼? 이게 말이 안 돼. 와, 아니 실제라고 하니까 더 길어. 우와. 자 그럼 낚시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 여기서일까? 이봐 이거 물이 깊잖아. 아니 보여 육안으로 보고가. 오 저기 참치도 있네. 해보자. 낚시 한번 해보자. 지렁이 고마워. 어 근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이렇게 길어? 와. 아하. 아, 너 잘해? 아니. 아 이런 모습 보여. 아 몰라 그냥 해볼래 일단. 꽂았어 일단. 자 가라 지렁봇. 가라 지렁이. 아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 이런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어 미안해. 아 진짜 어떻게 미안해. 됐다. 자 그럼 저도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 와 던지는 건 진짜 잘해. 폼은 되게 낚시꾼 같아. 근데 낚시는 이제 기다림의 그거잖아. 뭔가 재밌지 않아? 응. 야, 왔다. 도와줘, 도와줘. 거짓말하지 마. 도와줘, 진짜. 진짜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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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잖아! 가만 있어! 어? 걸린 거 같은데 밑에? 엥? 아 이거 걸린 거다. 그래? 상어 아니면 이렇게 뭐 안 돼. 아 진짜 이게... 그러네. 난 저기서 해야지. 아 또 걸렸어. 아 얘 또 걸렸네. 어? 또 걸렸나? 아 계속 걸려! 또 걸렸어! 아 나 헤어루질 하러 갈래. 나는 이게 계속 걸리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 오오 렛츠 고! 아 그 바지 그것도 입고 가볼까? 어 저건 뭐야? 어? 잠깐만 여기가 그건가? 원래 통바에 넣는 고기인 것 같은데 어? 이게 해놓고 안 꺼낸 거야? 이게 그거잖아 통발. 저 우리 통발이나 보고 갑시다. 아씨 어떡하냐 이거? 아 이게 안 돼요. 아 다녀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진짜 돌돔 진짜 감성돔 잡아놨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먹어. 아 마랑님이 담갔으면 뭔가 진짜 있었을 수도 있어. 장충동 왕족발 걸려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다. 어? 와 진짜 동물. 근데 여기 문어 있는 거 아니야? 아직은 보이진 않지만 한번 끌어올려 볼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와! 와! 잠깐만. 와! 진짜 있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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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엄청 커. 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야! 와 대박! 야 대박! 이거만 끓이고 양념장만 풀어도 꽃게탕이야! 마랑님! 와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 이런 것도 있네? 와 귀여워. 이거 크랩치. 자 고추. 와 너무 신기해. 야 이 녀석. 이거 뭐야? 잠깐만 간장 있으니까 간장게장 담아 먹을까? 나쁘지 않은데? 와 해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바로 갈게 바로! 오케이. 왔다! 와이! 됐어. 가자. 여기잖아요, 여기. 스팟. 와! 신봤다! 전복 두 마리나 잡았어. 오늘 목표 전복 두 마리. 자.
생각보다 물이 깨끗하단 말이지. 아니 전복이 돌 밑에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데서 한번 볼게요. 어? 소라! 고등! 이거 떼갈게요. 이거냐? 이거 파티야. 가슬기. 자, 이렇게 소라. 이런 게 전복인가? 근데 먹은 전복인가? 이게 뭐지? 곱소. 곱소. 전복이 확실히 잡기 힘든 것 같아. 아니 전복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돌 밑에 없는데? 어? 전복이다! 전복! 으씨.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양으로 조지는 수밖에. 소라랑 고등 파티로 가시죠. 와 이게 다 고북선이에요? 와 이거 한 번에 다 떼고 싶다. 이런 친구예요? 원래? 아 이런 느낌이구나. 코팩할 때 피지 나오는 느낌 알죠? 그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너무 시원해요 진짜. 콧말에 지금 우리 뭐 있냐면 개 두 마리, 해삼 두 마리, 고등 2만 마리, 거북손 2천 마리. 그 정도면 뭐 충분해. 가자 가자. 뭐에 먹어야 돼? 양념장이 있으니까 우리 꽃게 해물탕. 꽃게 해물탕? 어 나쁘지 않은데. 아 반갑다. 집이 석양 지는 것 봐. 이건 뭐야? 저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이거? 많이 봤던 건데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건 먹을 수가 없... 너 어제 면도기 썼지? 아니 그거 털개 있던데? 그거 아까 털개가 면도기 훔쳐가고 와가지고 저 물건데? 개소리야! 아니라고! 트러블 관리에는 브링그린 3일 집중 트러블 세럼! 3일 집중 트러블 세럼! 3일 동안 이걸 바르면 트러블이 개선된다는 거야. 좋네요. 못 씻으니까 트러블 날 수도 있거든요. 3일 동안 그럼 여기 있어야 되나? 가위바위보에 이 무인도의 세럼이라니. 와우. 오. 이게 아무리 무인도여도 관리해야 돼. 언제 왕자님이 와서 구해줄 줄 모르니까. 어 좋은데? 브링그린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징크테카가 뭐예요? 시카 아세요? 세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진정하는 거 있잖아요. 시카보다 5배 진정 효과가 좋대요. 징크테카. 징크럽게 좋네. 이렇게 들어있네요. 일단은 마스크 주고 세럼. 이거 리필용 세럼. 브링그린. 본품 세럼 키트를 50% 할인해 주세요. 올리브영에서. 오. 왜요? 미친 거 아니야? 사장님 미친 거 아니야?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자기 전에 우리 한번 바르자 이거. 대표자 오빠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습이 진짜 푸석푸석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싱그럽게 나갈게요 내일. 일단 이제 요리해보자. 불을 피우자. 그럼 내가 불을 피울까? 그럼 내가 해가 매울게. 오케이. 일단은 불쏘시개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마른 거 위주로 일단 불쏘시개로 요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모든 생존의 기본은 불이잖아요.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불을 몇 시간 동안 키셨대요? 3시간? 기본 1시간. 기본 1시간? 1시간이 걸릴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불 붙이는데 저 딱 정확히 0.2초 정도 걸렸거든요? 한섭 씨 보고 있나? 설거지 잘 닦이네. 자 현석이 오빠처럼 저는 쓸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걔는 자꾸 물어요 저를. 아 물었어. 배 아파. 와 걔가 해삼 공격했다. 아 진짜 근데 더럽다. 와, 와 어떡해. 뭐지 왜? 어? 너 혹시 너 강현석이야? 아니. 불 폈어? 왜 말을 왜 돌려?
아니야, 신발 그냥 전화 그래. 불편냐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없다고 불편냐고. 일단은 가겠습니다. 얘네는 확실히 따뜻해졌어. 너 신발 왜 그래? 어? 젖었어. 이거 말려야 돼. 잠깐만. 줘봐, 줘봐. 아니 여기에 안 돼, 여기 안 하자. 안 아니. 안 아, 이건 내 무게 안 돼. 여기에다 아, 이렇게. 여기 있어. 아, 양발을 이렇게. 아, 하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도 부탁해 줘. 아, 세척.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이게 꽃게를 얘 여기 있지 여기 배때기 여기를 닦아야 되는데 얘가 자꾸 집게질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 돼? 조금 돼 조금씩 물 물을 붓자 우리 생각해보니까 물을 안 먹었네 오늘 우리 오늘 첫 물이야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지금 이 소중한 해물탕에 쓰는 거야 어, 이거 은근 많이 남긴다, 냄비. 근데 너 요리 잘해? 아, 하지. 양념장 주인인데. 요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 양념장 그냥 갖다 부으면 돼, 다. 바로요. 자, 일단은 꽃게가 우러나야 되니까 꽃게 먼저 넣을게요. 바로? 바로? 넣어야지. 아, 진짜 맞아? 우러나야 돼. 아, 그래? 이거 넣고 이렇게 고등. 거북선, 도, 된장을 좀 넣어야 돼. 아, 된장 먼저야? 일단 이거 풀 게 있어야 돼, 스푼. 뭐 도와줘, 뭐 도와줘. 스푼! 스푼이 필요해? 이거 어때, 이거? 수저로 이거. 이거 어떤데? 그거 한번 씻고와. 응. 자, 그 다음에 일단 된장 같은 걸로 조금 베이스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스푼 왔구나. 스푼. 좋다. 근데 된장이 어느 정도 들어? 된장 이 정도는 원래 물에 끓기 전에 가는 거야? 그럼 진세씨 네? 파랑 마늘 손질해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바닷물에 파랑 마늘을 씻기는 처음이에요 네 아 에 마늘 뭐야? 마늘 어딨어? 아 진짜 어딨어? 진짜 다 마늘인 줄 알았어. 좋아. 고춧가루. 미쳤습니다 지금. 자 요렇게 푹 끓이면 됩니다요. 이렇게 하고 언제 와? 근데 파가 너무 늦게 와. 지금 빨리 파 넣어야 돼. 자, 파를 넣어야 돼. 파를 요 정도는 남겨놔야 돼. 왜냐면 파테크를 해가지고 파를 심은 다음에 오는 사람이 파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어슷썰기. 아, 이렇게 해서 이야, 비주얼이 뭐 말 다 했네. 엄지 이거 넣는다. 넣어. 자, 요렇게 푹 끓이면 됩니다, 요. 걔가 잘 익었어. 해삼을 손질을 하자. 이 청섭 씨가 어떻게 했지? 여기 이 입을 이렇게 일단 잘랐나? 이렇게 하면 내장이 쇽쇽쇽쇽쇽 내장을 쫙. 해삼을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해삼은 일단 끝. 이건 초장 이제 찍어 먹으면 돼. 자, 이거 하나 먹어봐. 오, 나부터 먹어. 오, 소리 봐. 와. 왜? 너무 맛있어. 진짜야? 먹어봐. 뭐야? 자연산이니까 엄청 꼬득꼬득해. 이 식감이랑 초장이랑 너무 맛있는데? 선조들 중에 해삼을 드신 분이 있을까? 창섭 선조님. 아. 하지만 창섭 선조님도 초장 맛은 몰랐을 거야. 이야, 뱃사람 사람처럼? 아우! 와, 가야 된 사람 수영해서 소주 사갖고 오게 하자. 지금 얼추 해물탕이 됐거든? 여기에 불닭볶음면 면을 한 반 정도만 넣어보는 거 어때? 반 정도만? 나쁘지 않아. 와, 이 소중한... 내일 반 먹자, 그래요. 아, 오케이. 반만. 일단 넣을게요. 젓가락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이런 거 잘랐을까? 됐어. 손이 얼어가지고. 어? 이거 대접이다, 대접이고. 왜? 지금 상황이 대접이었어. 꿈에서는 해물탕 라면 맛있디? 아 그때 맛 없었는데.
그냥 먹지 말까? 이제 먹어볼까? 자, 한 젓가락 해봐. 아, 맛있을 것 같아. 비주얼 쫄아. 어, 빨리 뭐 이제 먹자. 더 쫄기 전에 먹어야겠다. 자, 먹어보자.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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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기해줘, 얘기해줘. 해물 라면하고 해물 낙볶이 섞은 맛? 와. 진짜 그런 맛이야? 어때?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술집에 갔는데 거기 해물 떡볶이 그 맛이야. 와, 어? 너무 맛있는데? 어디 가도. 와. 아니 근데 진짜 맛 한번 드셔보세요. 빨리 빨리. 우리가 손질하는 거 다 봐서 안 먹고 싶나 봐. 이거 먹어봐야 돼. 비틀어! 까면 이렇게 속살이 나와. 이거 속살만 이렇게 딱. 와. 우와! 와, 미쳤어. 우와, 이거 랍스타 꼬리 같은데? 진짜 맛있구나, 없어. 엄마, 이 게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게를 내가 반 잘라줄게. 와, 너무 맛있네. 야. 이게 맛있네. 보세요, 여러분. 진짜 부드러워. 게살? 어, 게살이 너무 달아. 와, 이거 봐. 이게, 와, 이거 알 있어. 알 보이세요, 알? 아, 우리만 먹기 진짜 아쉽다. 너무 아쉬워. 잡아드세요. 여기 많은데. 맞아. 아, 잘 먹었다. 아, 이제 잘 준비해야 돼, 우리.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다. 아, 불멍 좋은데? 겨울엔 역시 불멍을 많이 해야 돼. 오늘 하루 어땠어? 아쉽지. 왜?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 아, 오늘 낚시를 해가지고 딱 대어를 낚았었어야 되는데. 아, 오늘 내 기대는 진짜 이만한 감성돔이었거든. 근데 요만한 보고가 잡혔어. 그리고 막상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진짜 해보는 거랑 너무 다르다. 진짜 쉽지 않아. 진짜. 기본적으로 선조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니까. 아, 진짜 마랑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집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어? 뭐야, 좀 기울었네? 뭐야? 저희 가세가 좀 기울었네요. 이제 들어와서 자자. 잘 준비합시다. 뭐야? 아! 이거 세럼 발라야 돼. 아, 근데 세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생수밖에 없는데 에이, 생수로 저희가 어떻게 세수를 해요? 바닷물에 지금 씻으라고요? 바닷물은 안 돼요. 안 돼! 소금 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에이, 이거 못해, 못해. 생수 못해. 주시든가. 에이! 특별히 씻으셔야 되니까 물 한 바가지를. 오! 이거 뭐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어? 그래요? 그럼 우리 고양이 수만하고 내일 이거 쓸래? 어? 그러자. 일단 먼저 씻어. 끝! 우와. 시원해? 물 아까워. 우와, 엄청 시원해. 야, 근데 쓰시니까 좀 개운하긴 한데? 자, 이렇게 세럼으로 관리하는 무인도인은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우와, 이거 향 좋다. 그러니까 아까 향 맡았는데 너무 좋더라고. 난 이런 콧물 같은 제형이 좋아. 왜냐면 내가 지금 콧물 흘리고 있는데 같이 바를 수 있잖아. 오히려 괜찮네, 그러면. 와, 이거 3일이 아니라 3초 만에 진정되는데? 지금 피부 어때요, 근데? 봐봐. 네? 와, 진짜 잘생겨 보이는데? 아, 진짜요? 너도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어. 그러면 우리 같이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는 내일 식수로 마셔도 되는 거죠? 거실에 옮기자. 우와! 와우! 들어가.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안아 큰데? 춥다고 와서 이렇게 엥기면 안 돼? 근데 진짜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던데? 아이씨. 진짜 코 골면 나가기. 진짜 코 골면 바로 입수하자 그냥. 어? 잠깐만. 안 떼져.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아니에요? 진짜? 범지! 보았어? 잡았어? 진짜 대박! 보여줘? 빠르게 보여줄게. 얼마나 꽉 차있는지. 어? 우와, 뭐야? 일로 와봐. 봤어?